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이담입니다. 네, 오늘은요. 얼마 전에 출시한 DJI 매빅 미니의 후속작 네, DJI 미니2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또 준비한 제품은 플라이모어 콤보예요. 드론부터 보면요. 지금 이 홀더가 딱 플라이모어 콤보에만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은 크기 자체가 너무나도 작아요. 무게도 249g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엄청 가볍거든요. 일단은 크기가 작으니까 뭐 가방이든 어디든 부담 없이 넣고 다니기에 너무나도 좋아요. 다음은 조종기를 보면요. 크기가 드론보다도 훨씬 커요. 그리고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이 거치대가 위로 올라와 있어서 화면을 보기가 너무나도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는 핸드폰과 연결하는 선이 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뒤쪽을 보시면요. 원래는 보통 다른 조종기들은 고정식 스틱이 많은데 탈부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방이든 어디든 보관하기가 너무나도 편해요. 최대 비행시간이 매빅 미니 1과 동일하게 31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하면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는데 20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가장 놀라운 점은 4K 촬영이 된다는 거. 사진이요. 1200만 화소 촬영이 가능하고요. 탐축 전동식 짐벌로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그전에 매빅 미니 1 가지고 계셨던 분들 우시는 거 아니에요? 와이파이로 연결되던 그 신호가 OK싱크 2.0으로 바뀌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매빅 미니 1에서는 재원상 7, 8km가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사실 작동을 하다 보면 거리가 조금 멀어지면 신호가 끊기거나 동영상을 전송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웬만한 방해를 받지 않고서는 비행이 가능하고 동영상 전송이 가능한 OK싱크 2.0이에요. 드론이 처음인데 어렵지 않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미니2는요. 스마트 리턴 투 홈, 자동 이륙, 호버링 등의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퀵샷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저 같은 초보 파일럿분들도 전문가급의 영상을 제작하실 수가 있어요. 드론이 헬릭스, 로켓, 서클, 부메랑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쉽고 다양한 효과를 좀 적용을 해서 좀 영상을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 기체가 작다 보니까 착시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이든 어디든 그냥 쾅 하고 부딪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일이 없게끔 시계 비행으로 안전하게 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기존에 매빅 미니 1을 쓰고 계셨던 분들 이번에 미니2로 기변해야 될까요? 약간 좀 화질이 아쉬웠다 싶으셨거나 좀 다양한 기능으로 웰메이드급의 영상을 제작을 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 아시죠?